안녕하세요. 타임 읽어준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선TV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2월 첫째 주 놓치만 뉴스 첫 번째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그 코로나 벌써 2년이 지나고 있는데 이 코로나 1번 환자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중국의 1번 환자는 바로 어카운턴트라고 하죠. 회계사였습니다. 중국의. 자, 이분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코로나19 최초 감염자가 이 중국의 화난시장에서 남쪽에서 32km 떨어진 곳에 사는 이 41세 남성 회계사. 자, 회계사를 이제 어카운턴트라고 하죠. 어카운턴트. 자, A&T가 사람이니까 카운트, 셈을 하는 사람, 어카운턴트. 이 회계사인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분이 뭐 화난시장을 방문했다거나 또는 야생동물을 접한 적이 없는 이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이 이 시장을 방문했겠죠. 그런데 이제 1번 환자로 이제 판명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근거를 가지고 코로나19의 그 발원지가 이 시장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보였거든요. 자, 거기에 대한 기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난시장에서 나온 초기 환자들 대부분이 너구리를 파는 지역을 방문하고 또 살아있는 야생동물 시장이 이 팬데믹의 기원이라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기후위기로 이렇게 우리 인간들이 또 동물, 야생동물과 이제 접하면서 코로나가 생겼다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이 지금 인구 천만이, 1100만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시에서 초기 환자의 절반이 이 축구장 한 개 크기의 장소와 연관관계가 있었다며 전염병 유행이 이 시장에서 시작되지 않았다면 이런 패턴을 설명하기 매우 힘들 것이다. 이렇게 지금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Study ID New COVID-19 Patient Zero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그 아이디, 그 신원에 새로운 그 확인을 했는데 그 환자가 제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로니까. 자, analysis by a US scientist. 그래서 미국 그 과학자들이 그 연구를 했는데, 그래서 analysis, 분석이란 뜻이죠. 분석, analysis, 분석. 그 분석은 published, 보여졌다는 거죠. 밝혔다는 거죠. 자, November 18, 11월 18일 날 뭘 밝혔냐면, find that the first known person, 처음으로 알려진 사람이죠. to contract COVID-19. 그러니까 COVID 바이러스를 처음에 이제 걸린 사람, 우리 걸리다란 말을 쓸 때 타임즈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 이 contract이란 말을 동사를 써요. 병에 걸리다. 그래서 contract a disease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자, COVID-19에 걸리다 할 때 contract이란 단어를 썼어요. 동사예요. 물론 이제 contract 하면 수축하다, 뭐 계약하다 이런 말도 있지만 동사일 때는 contract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이제 컨트랙, COVID-19에 걸렸던 사람으로 이제 첫 번째 1번이죠, 1번. 그 1번으로 이제 밝혀진 건데, 그 사람이 이제 우한의 마켓에 있는 밴더, 그 상인이었다는 것이죠. Not an accountant, 회계사가 아니고, 그 우한 시장이었다, 이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니까 이 회계사가 아니었다고 했으니까, 그 patient가 이제 제로, 제로했다. 즉, 그 환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The Retro Theory, 그 후반기 이론이죠. 후반기 이론에 따르면, mentioned in a WHO inquiry. 그러니까 WHO에서 inquiry,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그 언급된 이론에서는, cause, speculation, 혐오죠. speculation은 혐오죠, 혐오. 의심. 추정이죠. 어떤 추정을 했냐면, COVID-19이가 leaked from a lab. 실험실에서 누출됐다는 거 아닙니까? 실험실에서 근거가 실험실에서 누출됐다라는 그런 speculation, 의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based on 어디에 근거하고 있었냐면 a flawed chronology. 그러니까 flow, 흠이 있는 시간 순서라는 거죠. 연대기. 원래 chronology라는 것은 우리가 뭐 편년체, 우리가 이제 조선왕조 실록의 대표적인 chronological, 그러니까 chronology, 연대 순으로 썼다 이런 말이에요. chrono란 뜻이 time이란 뜻을 갖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이 크로노스, 낯을 들고 있는 이 신이 누굽니까? 크로노스 아닙니까? 크로노스. 그래서 시간 앞에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낫을 가지고 다 잘라버린다. 다 모든 게 파괴된다. 시간 앞에서는 다 파괴된다. 그래서 이제 크로노스가 나오는데, 그래서 크로날로지 하면 이제 연대기, 시간 순서란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플로드, 오류가 있는,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시간 순서에 근거해서 봤을 때, 이런 우한의 그 코로나의 그 근원에 대한 그 혐오를 추정을 했을 때 그 잘못된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COVID-19이 그
실험실에서 누설되었다라는 그런 스페큘레이션, 그런 그 혐오, 그런 의심에 대해서는 언급을 지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시장과 어떤 이 첫 번째 1번 환자가 회계사가 아니라는 근거를 지금 대고 있네요. 자, 중국 후베이성 그 우한에 위치한 그 화난 수산시장을 보시면 2020년 1월 10일 이제 코로나19 확산으로 문을 닫은 모습인데 이런 곳에서 야생동물을 키웠고 잡아서 팔았다. 이것이 바로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팬데믹이 시작됐다. 그 이제 기원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여러 설이 있지만 이제 확실히 이것으로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노치마 뉴스는요. 2021년도에 마크 표시했다는 거죠. Sad milestone, 어떤 기념비적인 거. For manatee, 이렇게 나와 있네요. Manatee. 자, manatee가 뭘까요? Manatee. 자, 강세가 이름절이 있어요. Manatee이죠. 이. 자, manatee. Manatee는 이제 바다소라고 합니다. 바다소. 이 바다소가 거의 지금 멸종의 위기에 처했다고 나와 있는데, 저 플로리다에 있는 맨데티가 died at an alarming rate, 아주 놀랄만한 속도로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In the first month of 2021, 2021년 첫 번째 달에 상반기에 어마어마하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Years of worsening water quality, 이게 물의 질이 악화됐다는 것이고, from 뭐로부터? Toxic runoff. Runoff란 말은 빗물입니다. 지표에서 흘러가서 떨어지는 물, 그게 바로 빗물이 되겠죠. Runoff. 독이 있는 그러한 빗물이 물에 이제 녹으면서 그것이 이 바다소에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여기 이것이 이제 이런 그 악화된 물의 질이 이제 algae bloom. 자, algae란 말은 이제 조류가 되겠죠. 바다 가시면 이렇게 조류가 이끼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광합성, 엽록소라고 하죠. 광합성을 하는 엽류인데 이것을 먹고 사는 게 이제 바다소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너무나 bloom, 드러났다는 거죠. 기후이기 때문에. 그래서 kill the seagrass, 바다 식물을 죽였다는 거예요. 초를, 해초를, 미역 같은 거. 이것이 이제 맨데티가 gray zone, 먹고 사는 거죠? gray zone, 먹고 살다. 이제 gray zone, 그래서 이 맨데티가 먹고 사는 이런 바다 해초류를 죽였다는 거. 이런 녹조류가 다 휩싸여가지고. 자, 이 내용 보시면, 자, more than 1,000 manatee have died. 그래서 천 마리가 죽었다는 거죠. 플로리다에서. As of란 것은 현재란 뜻이에요. 현재. 현재 11월 12일 날. The highest number in the state for decade. 수십 년 동안 가장 높은 숫자죠. 이 그 주에서. 플로리다 주에서. 그리고 largely 주로 from starvation. 굶어 죽었다. 아사. According to a report. 어떤 보고서에 따르면. 플로리다의 보고서죠. 플로리다의 Fish and Wildlife Conservation Commission이죠. 그러니까 Fish and Wildlife 야생동물 보호 위원회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보고서를 낸 거예요. 맨데티가 많이 죽었다고. 자, 이런 것들은 원인이 뭐다? Climate change, 기후 변화. 요즘은 기후 변화라고 안 쳐. 기후 위기라고 하죠. Crisis, 기후 위기. 그다음에 pollution, 이런 그 오염 이런 것들이 believed to be 뭐라고 믿어진다? Impacting,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믿어진다. 어떤 영향? The marine animal food and supply죠. 그러니까 바다 동물의 그 food supply, 즉 그 먹이 사슬, 먹이 공급원 이런 곳에 이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기후 위기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지표면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독이 있어서 이 독극물에 의해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바다소가 뭐다? Manatee 이 단어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세 번째 노치마 뉴스는 뭐냐면, 자, 인도의 그 무디 총리가 캔슬했다는 것입니다. 팜 리폼을, 농지 개혁법을 취소했다. 자, 농지 개혁법은 뭐냐면은 이것입니다. 가격을 보장하고요. 농업 서비스 계약법인데 농산물 무역 및 상거래 촉진법, 필수 식품법. 모디 인도 총리가 농민들의 항의 시위에 이 세 개의 농업 개혁 법안을 폐지했다. 거의 뭐 1년 내내 데모를 했죠. 농사 안 짓고. 그래서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도의 수도에 이제 가서 데모를 했는데 결국은 농민들이 이겼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 뒷이야기를 한번 보시면 인도의 그 프라임 미니스터 수상인 무디가 말하기를 자, 11월 19일 날 he would scrap three controversial reform. 자, scrap은 폐기하는 겁니다. 폐기. 자, 세 개의 그런 논쟁적인
개혁법을 폐지하겠다는 건데 그 개혁법은 뭐냐면 디레귤레이팅, 즉 레귤레이트가 규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D는 반대니까 뭐예요? 규제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규제를 철폐를 내린 거죠. 에그리컬처럴 섹터, 그러니까 영역, 즉 농업 영역에 규제를 철폐했다는 거예요. 그런 법을, 논쟁적인 법을 폐기하고자 했다. 뭐한 후에? After year of mass protest, 거의 1년 동안의 그런 mass, 대규모의 그런 데모와 스트라이크, 파업이 있었죠. By tens of thousands of farmers, 수천 명의 농부들에 의해서. 자, 후, 근데 그 농부들은 누구냐면, said, 말했다. The law, 그 법들이 would hurt the prices. 그 가격에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They could get for their crop, 그들의 crop, 농작물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가격에 상처를 줬다. 그러니까 원하는 값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 속에서 그 법이 폐지를 요구하면서 데모를 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도 지금 인도에서 이렇게 대모인이라고 막 모여가지고 떼거지로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무디 총리가 말하기를 리필했다는 거죠. 리필. 폐기했다. 리필. 여기 보면 스크랩이란 단어 나왔잖아. 스크랩. 폐기하다. 이런 뜻입니다. 폐기하다. 리필. 리가 빼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뒤로 철수시켰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그 농지 법안에 대해서 데모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자, 그 배경식 잠깐 더 알려드리면 일종의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거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인도 농민 50만 명이 농업개혁법 반대 시위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50만 명이 이렇게 데모했다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 상황인데도 마스크 쓴 사람이 별로 없네요. 그래서 이 사진은 지금 농업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라고 해서 인도 우타르프레시주 그 5일 농업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에 대한 사진이 되겠네요. 이 사진이 2021년도 9월 6일자예요, 지금. 그래서 펀잡주 농민은 쌀 100kg을 25달러에 팔았지만 비하루주 농민은 같은 수량에 대해서 16달러밖에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농민들이 불안해하니까 데모를 한 거죠. 농민들이 굉장히 빈곤하고요. 이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에 1,281명의 농민들이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서 자살했다. 그러니까 1년에 한만명 이상이 자살하는 나라. 토지 55%를 5%의 인구가 소유할 정도로 이 토지 소유의 불평등도 심각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농산물 유통을 민간에 개방하게 되면 이 소농들은 저가 판매 경쟁에 내몰리고 몰락할 수 있다는 것이 농민들의 주장이다. 그래서 이렇게 데모를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 그래서 특히 이새 법안은 인도의 핵심 농민 보호책인 최저가 제도를 흔들 수 있다고 봤다. 정부는 최저가 제도를 그대로 두겠다고 했지만 농민들은 바하루주의 경우 유통시장을 민간 개방했다가 쌀 도매가가 크게 떨어졌다며 반박하고 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도 농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쌀에 대해서 그 보조를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것에 대한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놓치만 뉴스 잠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